이번 시간에는 제 인생 게임이자 많은 사람에게 있어 인생 게임임이 틀림없을 라스트 오브 어스를 통해 12단계 부석과 안티 히어로의 전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존입니다. 주인공 조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딸 사라를 떠올리게 하는 엘리를 구하는 것이죠.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목표는 작품이 진행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단 작품 12단계를 분석 진행하며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스토리 바뀔 땐 우동이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일상세계, 딸 사라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조엘. 모험의 소명, 감염된 이웃이 좀비로 변해 나타납니다. 조건의 부재, 사라를 좀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삼촌 토미와 함께 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관문의 열쇠, 딸 사라가 군인의 총에 의해 사망하고 맙니다. 첫 관문 통과, 20년이 지난 세상, 좀비 세계가 창궐한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좀비 바이러스는 버섯처럼 포자를 퍼뜨리고 이 포자를 흡입한 사람은 좀비로 변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딸 사라와 비슷한 나이대에 엘리를 맡게 됩니다. 엘리를 파이어플라이어로 옮기는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그림자 조우, 엘리가 좀비의 면역을 가지고 있고 파이어플라이는 백신을 만드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엘리를 데리고 파이어플라이로 향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희망적인 이 설정이 최종 보스인 이유는 엘리가 면역으로서 희생되어야만 인류를 구할 수 있기에 작품의 목적과 주인공의 목적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련, 겨우 도착한 파이어플라이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품의 궁극적인 희망이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보상, 폐허가 된 사무실에서 발견한 녹음기를 통해 파이어플라이의 남은 자들이 향했다던 솔트레이크 시티로 향합니다.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정면 승부, 생존자 파이어플라이 대원들과 만나게 됩니다. 작품의 목표인 인류에게 있어서 희망이 될 만남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에게 있어선 엘리를 잃게 될 가장 깊은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엘리의 목숨을 희생해야만 인류를 위한 백신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 인류를 위한 자신의 희생, 일반적인 히어로물의 공식입니다. 작품의 목적을 위해 엘리는 희생되어야 했지만 조엘은 안티히어로,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에 반하는 주인공입니다. 모든 인류보다 하나뿐인 내 옆에 엘리가 더 소중했던 조엘, 파이어플라이를 모조리 죽이고 엘리를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일상귀환, 자신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엘리. 하지만 조엘은 엘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백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고 파이어플라이는 치료법을 찾는 걸 포기했다고요. 엘리는 조엘에게 그 말이 진짜냐고 맹세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조엘은 아주 잠깐 망설이는 듯하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I swear. 맹세할게. 잠시 고민 끝에 알겠다고 대답하는 엘리. 조엘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맹세한다고 대답해줬기에 설령 거짓이라 할지라도 믿기로 한 것이죠.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를 구하는 것이었지만 주인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엘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티 히어로의 매력은 이야기가 끝이 나고도 뭔가 묘한 여운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루어졌지만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라스트 오브 어스가 명작인 이유는 그저 안티 히어로라서가 아닌 스토리텔링과 감정 전달이 정말 훌륭해서 인거지만요. 어쨌든 같은 플스 게임이었던 스파이더맨에서 인류를 위해 숙모의 죽음을 받아들이던 스파이더맨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주죠. 작품의 목적인 인류를 위하는 히어로, 작품의 목적인 인류를 버리더라도 내 소중한 사람만을 지키는 안티 히어로, 스파이더맨과 라스트 오브 어스, 그야말로 히어로와 안티 히어로의 전형이죠. 지금껏 해본 제 인생 모든 게임들 중에 가장 재밌게 플레이하고 가장 감명 깊었던 엔딩을 가진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12단계 분석 및 안티히어로 들여다보기였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창작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